그 선불교에서는 견성 즉 성불, 이제 도노돈수,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다 하느니, 이제 직지인심, 곧바로 참마음을 깨달으면 된다고 하느니, 한 방에 모든 걸 이룬 듯이 이제 허황된 듯한 게 많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세가 부족한데요. 이제 티베트 불교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단계별로 근기가 낮은 사람이 수행하는 하사도, 또 근기가 중간인 사람이 하는 중사도 수행, 또 상근기가 하는 상사도 이렇게 수행으로 나누고, 아무나 좌선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좌선을 할 경우에 이제 불교의 최고 목표, 그러니까 정해상수에서 반야지에 공해지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높은 어떤 경지인데, 그, 거꾸로, 아무리 이제 좋은 불교 가르침이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기초 수행 없이 이제 그걸 추구할 경우에, 그 목표가, 불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성을 체득하는 이유는요, 번뇌를 다 뿌리 뽑기 위해서예요. 욕심 탐욕도 없애고, 분노도 없애고, 교만도 없애고 하는 이런 번뇌를 다 제거하는 게 이 공성수행의 실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번뇌를 갖다 없앨 경우에, 공을 모르고서, 이럴 경우에는 번뇌가 눌러지기만 할 뿐이지, 제거가,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솟아올라 옵니다. 근데 공과 윤기, 뭐 무아, 이런 걸 제득할 경우에는요, 번뇌가 번뇌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다시는 번뇌가 생하지 않는다. 그게 실제는 그런 그 정해상수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화내는 거, 막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잘난 체 하는 거, 이걸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이제 이게 이제 나를 갖다 낮추고, 그 다음에 너무나 남에게 잘 이제 해주는 이런 식의 참 착하고 선하고 남을 위하는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공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처음에 불교 입문에서 처음부터 가장 최고의 경지가 공이기 때문에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 이거 뭐냐면 목표가 그래 나의 번뇌 제거가 아니고요. 내가 가장 잘난 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는 그거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미적분이다 하니까는 내가 그거부터 하겠다 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이 미적분 책 갖고 다닌 겁니다. 예, 예. 남이 볼 때는 야, 참 미적분 하는구나 존경하겠죠. 예, 예. 근데 본인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예, 봐봤자 예. 자기만 해치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미적분 풀려면은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좌합해 배우고 해서 고 2쯤 돼야지만 비로소 이제 풀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번뇌 뿌리를 뽑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굵은 번뇌들을 많이 제거하고 제거하다가 도저히 이제 제거 못하는 미세한 번뇌들, 이제 그게 법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법집 이런 것들 제거할 때 이제 공사상을 체득하는 건데, 또 공사상을 체득하는 거, 이제 그런 그 방법이 바로 중관학이고요.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엄청난 거친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그걸 제거하겠다고 이제 그 수행에 경도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이런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 초필스님께서 한국 처음 오셔갖고서 경주 캠퍼스 강의를 제가 경주 가자마자 한번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 와가지고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 불교 수행은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핵심이네. 그래갖고 보니까는 야, 이게 자칫하면은 불교 수행하다가 교만심만,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만 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잘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간 가장 훌륭한 수행자는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하고 가면은 편안하고 너무나 소박하고 항상 지고 손해보고 이런 분들이요. 최고의 고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티베트인들 특징입니다. 보물은요, 너무나 평범해요.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어요. 스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가. 그리고 좀 산만하시고. 연불하실 때도 이 티베트 스님들이 독경하다가도요, 이 관광객 오잖아요. 다 돌아본다. 그다가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다들. 다들 인간들이고. 근데 너무나 선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목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생에
이제 또 이제 인간 이상의 또 삶을 받아갖고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사람으로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한부터 풀려야지 돼요. 예.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욕심, 예. 그 다음에 뭐 이성에 대한 욕망, 예. 잘난 차고 싶은 거 예. 이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 절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내가 성취하든지 예. 아니면 그 마음을 뿌리 뽑든지 예. 성취하려면 세속에 살면서 시간 나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뽑는 게 이제 처음에 뭐 지계 수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자, 하사도 계만을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 흘러갑니다 하면 철저하게 자기 절제하고, 항상 계 지키고, 항상 베풀고, 이렇게 삽니다. 이게 하사도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계를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니까 계 잘 지켜요. 많이 베풀어야지만이 내 성공한다니까는 보는 사람마다 잘 대하고, 그냥 어디 결혼식 한다면은 꼭 꽃다발 보내고,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뽑아줍니다. 복을 받아갖고. 그게 세속의 일이에요. 예.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하사도예요. 그래서 하사도는요, 가장 이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기심이 나쁜 의미 이기심이 아니고요. 진짜 그 이기심을 발휘하는 방법은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남을 해치고 뺏고 하는 것은요, 뭐 자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추락하기 때문에 이게 하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충족된 사람들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욕망과 분노를 다 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생에 혹은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큰 노력하고서 사는 그런 착한 삶이 몸에 뱄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착한 체를 하고 나를 위해서 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봤자 기껏해야 내 생에 한나라 태어날 뿐이다. 내 생에 그냥 크게 그냥 이제 굉장히 귀하게 태어날 뿐이다 라고 할 경우에 내 생에 보장이 되는데 내내 생은 또 알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잘 태어났다간 오만방자에서 또 악업을 짓습니다. 그것도 추락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 생에 어디 갈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중사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해탈 열반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중사도 수행은요,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이에요. 하사도 수행은 번뇌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그쵸? 그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욕심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좋은 지름길은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중사도에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이제 내 생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려면은, 이런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한 한이 없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 대한 한이 번뇌예요. 욕심, 분노, 교만, 어리석음 이거 제거하는 수행합니다. 이게 불교 전문 수행자예요. 그거 자꾸 제거해버리면은요 내 생에 다시 여기 태어나는 거 아유 싫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먹이와 섹스의 세계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아라한까지 됩니다. 이게 중사도의 끝입니다. 아라한 다시는 내 생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 근데 아라한 되기 직전에 딱 보니까는 그 자비심이 생겼어요. 무아를 알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때 보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 친척이 눈에 밟힙니다. 나만 갈 수 없잖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장 지금 아라한 돼가지고서 나는 정멸해 될 수 있는데 그걸 연기하고서 다시 윤회 세계에 들어와서 남들도 아라한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보살도예요. 그래서 상사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도에 올라가서 이 보살로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계속 사는 오직 남만을 위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하면은요. 아라한 되더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아라한 될 경우에는요, 남 도와줘봤자 그게 얼마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한 20, 30년? 또 도와줘봤자 몇 명 못 도와줘요. 한 10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보살도에 올라가면은요, 사마승계 백겁 동안을 남을 돕고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숫자도 생명체 무량중생을 도와주게 돼요. 근데 왜 보살도로 올라가냐 하면은, 아라한 될 경우에는 내 복의 양만큼만 사람들이 꼬여요. 그러니까 오빠 부대가 좀 덜 모인다는 얘기예요. 모여봤자 많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교화를 하더라도 한 100만 명 교화하고 전일이 중에 78억은 다 전혀 거짓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교화 대상을 모으기 위해서 보살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삼아승기 백겁 동안 계속 윤회하면서 다 도와주고 살아요. 그럼 나중에 삼아승기 백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부처가 될 때 그때 도와줬던 중생들 수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설법을 할 때 다 따라주고 들어줘요. 그래서 제도가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대잡이시면서 알아 안 되는 걸 연기하고서 대승으로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상사도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상사도의 마지막에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지관상원, 정해상수, 다리 꼬고 앉아서 참선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마지막 번뇌까지 탁 털어버릴 때, 어떤 번뇌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많이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일 했다는 그 상이 있어요. 이게 또 법집이에요, 법집. 그러니까 좋은 법이긴 하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가 뿌듯합니다. 이럴 경우에 착할 것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착한 거에 대해서 뿌듯할 경우에는요,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착한 분인데, 아들, 병든 아들이 낳았다고 해서 뿌듯하지가 않아요. 내가 간호해서 계속 아플 뿐이지. 그래서 진정한 착함은요, 그러니까 동체 대비의 착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일하고도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다 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슬프고 뭐 더 도와줄 게 없나 하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분이지만은 저는 테레사 수녀 이렇게 얼굴 보고요. 아, 이분 진짜구나 그랬겠습니다. 이분 얼굴 굳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쁜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참 좋은 일을 하시지만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구나. 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이 얘기한 뭐 오른손이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약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착함. 이게 진짜 착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 올라가기 위해서 공성을 아는 거지. 이제 공에 대해서 알아가지고서 멋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장 바르게 살면서 바르다는 그런 교만심 조차도 다 버리기 위해서 이제 공을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선생이 뭐 이런 사마타 니빠사나 그 이제 지관상수는 하여튼 최후의 단계에서 그럼요. 하는 수행인데 요즘은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래서 종가파 스님이 그건까지를 내요.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하더라도 단계를 밟지 않으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을 일어난다 합니다. 오히려 번뇌만 조장한다. 다시 말해 이제 어떤 번뇌냐면 교만의 번뇌입니다. 그것도 내생의 지옥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튼, 종가파 대사가 어떤 수행의 조건을, 전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놓고 보면은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리심을 뭐,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우리는 뭐, 그런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 자체가, 출리심 자체가 뭐, 이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실제 출가자라 하더라도, 이제 출가를 한다는 것은 출리심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세속에 대해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세속에서 더 이상 권력과 돈과 명예를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출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돼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종가파 대사식으로 냉정하게 진심으로 물어보면 그야말로 그 염라대왕 앞에 뭐 우리가 뭐 거울 앞에 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서 자기 마음을 비춰봤을 때 그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섬찟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보를 찾으러 온 그 체계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뭐 이제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은요 아마 티베트인들도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또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위대한 가르침을 어떤 지향점, 그러니까 좌표처럼 삼아가지고서 이제 수행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 보리도 차제론에선 출리심과 보리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출리심과 보리심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출리심은 윤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아 이게 참 지긋지긋해 하고서는 뭐 출리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내생에 하려가는 거 이거는 또 버리지 못합니다. 내생에 뭔가 참 묘한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나한테 떠오른 모든 세계는 다 윤회의 세계예요. 그 윤회에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쫑카파 스님이 독특한 게 보리도 차제론에서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목표로 삼는 하늘나라 이걸 제시한 다음에 그것도 갈 곳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고 만다 해서 뭐 하늘나라에도 죽음의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공포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복덕이 많은 천신들이 위압에 눌려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의 복락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라와 싸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리심이 생기려면은요, 일단 출리심은 그러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약간 상상 실험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상 실험. 그러니까 내가 내 생에 뭐가 되면 좋을까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설정하더라도요, 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보편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내가 행복한 어떤 상태를 갖다 추구할 때 내 생에 그 모든 행복은요, 상대적 행복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요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 밤에 그러니까 이불 깔고서 잠자리에 누운 일을 이제 들거든요. 가장 안락한 포즈를 잡고서 누웠는데 한 30분이 남은 그 포즈 그대로 고가됩니다. 너무나 백이고. 그래서 다시 또 이 포즈를 바꿉니다. 바꾸면 또 참 편안한데 또 고통이 됩니다. 또 바꿉니다. 이게 윤회색이에요. 내 생에 하늘에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갔을 땐 좋을 거예요. 한나라에. 막 그냥 뭐 너무나 그냥 황홀하고 막 날개가 달리고 날아다니고 할 텐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 4일 10년, 100년, 1000년 지나면은요, 그냥 다 날아당기고, 다. 그러니까 지옥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다시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실험 하더라도요, 모든 락은, 그 락 그 자체가 고리별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상상을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요. 그러면 아예 끝내자 하는 마음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그게 이제 출리심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인데, 이 티벳 그 불교에서 가장 개발된 게 보리심 키우는 거예요. 아주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 티벳 스님들 수해법, 호흡법 중에 똥렌이라는 똥렌. 그렇죠. 예, 있죠. 예. 그 제가 전 또 그거 처음 듣고 그때도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티벳 불교에 위대한 게 참 이게 상상 그냥 재미로 한 얘기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서 나쁜 거 내뿜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똥내는 반대예요. 나쁜 기운은 세상에 있는 나쁜 기운을 내가 다 들이마시고 정화해서 좋은 기운을 남에게 가게 하소서. 이러고서 이제 호흡합니다. 내가 공기 정화기가 됐구나. 이게 똥내이에요. 아주 굉장히 흔한 수행이에요. 네, 네. 그걸 매일 해요. 온 세상에. 이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무리 흉내낸다 하더라도 흉내내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자타상환법. 나와 남을 바꿔보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과 싸우는 이유는요,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의 연기관계를 다 파악할 경우에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타상환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모기 한 마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무심코 얘기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이럽니다. 모기 지나가랍니다. 불자 들고 위해서도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모기 지나가니까는 어떤 분이 그냥 딱 잡고서는 또 이렇게 하고서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것도 이제 자타상원법에서는 내가 모기가 돼보는 겁니다. 모기가 오는 이유는 피냄새 때문에 옵니다. 식사하려고요. 그랬는데 밥 먹을 때다가 이제 뭐예요? 세상을 하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을 때 그 프랑스의 목 단두대 있죠? 길로틴. 길로틴이 이렇게 탁탁 내려가는데 여기에 밥이 있어요. 근데 빨리 들어가 먹었다 뺐다 만약에 해보세요. 그때 작품 늦으면 탁 잘라져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모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 사는 모기는 다 그러고서 합니다. 저 목숨 걸고서 밥 먹습니다. 목숨 걸고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쥐가. 뭐 어떤 교실 같은데. 그럼 여학생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책상에 올라가고요. 그럼 또 용감한 이제 남학생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빗자루 갖고 패든지 발로 확 밟은 다음에 꼬리 들고서 확 잡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너무나 싱그럽고 깨깨 소리 지르는데 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티벳 스님들 보면은 아까 목이 안 잡잖아요. 안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물려요. 안 잡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요. 한번 그거 해보세요. 저는 좀 해봤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하지만은요. 처음에 이 티벳 수행 배울 때 자타상환법 이렇게 글 보고서는 목이 안 잤을 때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빨아먹고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목이 왔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가려워요. 빨아먹고서 떠나잖아요. 그럼 가려움이 덜 봅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모기가 물때 우리가 붓잖아요. 왜 붓냐 하면은, 그러니까 물자마자 쫓아도 보여요. 왜냐하면은요, 모기가 물자마자 피를 빠는 게 아니고, 먼저 침부터 뱉는데요. 뱃속을 비운대요. 피를 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기 몸에 있던 이물질이 나온답니다. 훅 뱉은 다음에 다시 빤대요. 이렇기 때문에, 뱉은 다음에 쫓아버리면은요, 이물질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붓는데 다시 빨 경우에는 뱉었던 게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물질이 좀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실험해 보세요. 그 제가 또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개미 같은 거, 티베트 불교 중요한 분인데, 개미 손톱밭 발톱 깎은 거를 개미 집 앞에다 다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다 물어갑니다. 먹이가 돼가지고서. 그게 이제 사소한 거긴 하지만은요, 이제 그런 사소하고 하잘것없고 미세한 이제 그런 거에서 사실 그 자비심의 정도가 느껴집니다. 약간 이제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자타상원법은 또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입장에 돼 가지고 생각하는. 근데 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벌레 가능하면 안 죽입니다. 모기는 특히 안 잡습니다. 모기는요. 그리고 정 해칠 경우에 그때 못 견디기 때문에 그때 뭐 약을 놓기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하여간 제가 모기를 안 잡았어요. 밤에 잘 때 진짜 물리고 잤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잠을 자요. 막 밤에 잘 때. 아침만 되면 막 굶고요. 뭐 집에서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죠. 모기 안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참 한참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지금 우리 애들도 길 가다가 이렇게 벌레 있으면은 이렇게 딴 데 나왔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다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좋은 거구나 한가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큰 발견이 모기장이에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약만 안 뿌리다가, 아, 그게 아니고 모기장 보니까 만 원도 안 합니다. 딱 덮어놓으니까는 세상에. 드르랑 까르르 잡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타상화입니다. 그 또 하나가, 7종 인과법. 이제 자타상환도 보리도 찾으러 나오는 수행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는데, 하사도는 윤회 세계에서 향상하는 길, 향상.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가 날리고 내생을 하려다가고 하는 거, 이게 하사도예요. 중사도는 이제 윤회 세계에서 탈출하는 길, 말 안 되는 거, 다신 태어나지 않는 거. 상사도는 윤회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보살도 닦아가지고서 많은 인연법을 지어가지고 성불하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사도에서는 자비심이 충만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다른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애쓰럽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비심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것도 수행법으로 제시를 해요. 아까 말했듯이 자타상환법, 뭐 똥냄 같은 거, 호흡법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7종 인과법입니다. 7종. 7가지 인과법인데,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생각을 내요. 어떤 생명체를 보더라도, 모기든, 쥐새끼든, 강아지든, 길고양이든, 아니면 옆에 이웃집 아저씨든, 아줌마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생각합니다. 그 저분이, 혹은 저 모기가, 혹은 저 쥐가, 내 어머니였을 수가 있다. 전생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억 겁 전생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현생 어머니가 전생의 어머니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드뭅니다. 다른 분이었을 거예요. 또 그 전전생 또 다른 분이고,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 우리가 무한윤회하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분의 숫자가 무한이에요. 그분들이 해탈하지 못한 이상은 또 다 윤회에서 태어나서 어딘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이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존선생님도 제 어머니여서 제가 품에 앉아서 젖을 먹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뭐 강아지도 내가 전생에 내가 새였을 때 어미새가 돼가지고서 나한테 벌레를 좀 먹여준 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상상합니다. 이게 지모예요, 처음에. 알지자, 어미모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염은,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 이 미물조차도 이제 무슨 새든지 이런 것들이요, 목숨 바쳐 갖고 자기 새끼를 갖다가 그렇죠. 구합니다. 강아지도 자기 새끼 낳았을 때는 막 싸나워져 가지고 무슨 난리 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살리라고요. 그게 어머니예요. 아, 가장 큰 생명체가 어머니구나. 이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강아지든 저 새든 간에 은혜가 막중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은혜를 알았으면은 보은 갚아야 되지 않냐, 내가 인간인데.
배은망덕하지 않게. 그럼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다 세 번째 냅니다. 그 갚을 때 뭐가 좋겠느냐? 저분이 기쁘게 해드리자. 그럼 뭐예요? 목이든 강아지든 간에 목이 왔을 때 물려드리자. 식사하시게. 자신. 자. 자는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분이 고통이 없게 하자. 비심. 목이 왔을 때 피를 빨았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창문 열어 들어갖고 자, 나가세요. 하고 놔주는 거. 그쵸? 이 비심이에요. 그 다음에 의욕. 이걸 기뻐하고 그런 자비심을 갖다 강화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잘 대해주다가 그러면은 그 어머니인 모든 중생의 은혜를 갚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 하고 따져보니까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 왜? 부처가 되어야지만이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부처를 목표로 수행을 하겠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게 칠종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지모, 염은, 보은, 자심, 비심, 의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리심, 7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볼 때마다 상사도에 내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 수행이, 이게 이제 보리심 훈련인데, 수행인데, 수행이 다리 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파리 한 마리 잉 지나갈 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길고양이 도망가서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내가 개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티베트인들 그걸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은 달라마 스님이 옛날 법문하는데 이제 이계진 아나운서 이분하고 그 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문 끝나고 나서 그 한국 사람을 위한 법문이었는데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계진 아나운서께서 이제 뭘 여쭙냐면은 중간에 법문하시다가 갑자기 울컥 하시더니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BTN 영상에 나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이분 말씀이 대답이 뭐냐면요. 나는 보살의 보리심을 읽을 때 혹은 떠올릴 때마다 그 위대함에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은요. 이 보리심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인간이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금 보리심 훈련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똥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타상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칠종인과도 얘기했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똥랜 말고 똥랜은 호흡법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티벳 불교의 독특한 수행 가운데 하나가 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종. 로종을 번역하면은 마음 수련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러 가지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개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만 읽으면은요, 사람 심성이 변해요. 그래서 무슨 뭐 명상하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책을 읽든 뭐든 간에 내가 변하면 돼요, 수행은요. 그 수행은 내가 변하는 게 수행이지, 다리 꼬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예. 내가 선해지고, 내가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이러면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해도 되고, 다리 꼬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티베트님들이 길로파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읽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적어왔는데 이 기도문이 제목이 까담 랑리탕파 기도문이에요. 까담은 까담파. 지금 달라라마 스님께서 소속된 길룩파의 전신이 까담파입니다. 아티샤 스님이 기원 후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처음 인도에 들어와서 이제 생긴 종파가 까담파인데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까담파가 길룩파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달라라마 제도가 생기고요. 근데 까담파의 그 초창기의 스님 이름이 랑리탕파입니다. 그래서 까담 랑리탕파 이렇게 이래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이 지어가지고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발언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이게 짧습니다. 8개 구절인데 그 제가 이 경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시험 볼 때 이걸 냈어요. 암기해서 쓰시오. 저는 암기를 못합니다. 학생들도 암기하고 그럼 학생들 확 암기했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량 없이 많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내가 변함없이 그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내가 공경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항상 어디에 어떤 이가 있더라도 나 자신을 누구보다 겸허히 낮추고 꾸밈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모든 행,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 독약처럼 무서운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나와 남을 해치는 원수임을 알아 굳세게 맞서 물리치게 하소서. 네 번째, 불선의 과보로. 그러니까 악을 행한 과보로 버림받은 존재들. 그러니까 지옥 중생, 짐승 참 불쌍합니다. 파리, 모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선의 과보로 버림받은 존재들. 죄로 인해 큰 고통당함을 볼 때 찾기 어려운 보석의 원천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다섯 번째, 누군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선을 행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득은 오히려 그들이 갖게 하소서. 아, 이거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뢰와 기대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정성껏 도와줬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이것도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직간접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인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회양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는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여덟 번째, 나의 모든 행들이 번뇌의 표상인 세속의 팔풍, 여덟 가지 바람에 물들지 않게 하고, 여덟 가지 바람은 뭐 이익, 명예, 칭송, 즐거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현상이 신기후처럼 헛된 것임을 알아 집착의 얽매임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있는데 이걸 매일 독경합니다. 아, 이러니까 사람 마음 개조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가장 이제 놀랬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나? 신뢰와 기대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서 정성껏 도와줬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날 배신했어요.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이게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걸 상상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 나온 것 자체가 참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비심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론의 그 상사도의 자비심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비심을 내세요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진짜 아주 근본부터 남을 항상 위하고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딱 들어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할 법한 정말 그런 그 수행을 보살 수행을 시키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했던 야만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순화되고 이걸 네. 읽으면서 참 그렇게 순둥이가 되고 그런 걸 참 보게 되겠죠. 저 티벳 불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개척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양승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다람살락 자주 가시고 또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그 자취같이 하시는데 그 집들 쭉 있는데 네, 왼쪽에는 한국 사람 부부가 살았답니다. 오른쪽은 티벳 부부가 살았답니다. 한국 집은 맨날 싸우는 소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적막강산 큰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티벳 불교에서 약간 번뇌 가운데 가장 나쁜 번뇌가 분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백겁의 공덕도 한 번의 분노로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의 기도문 수행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티벳 불교가 전 세계 동서양 막론하고 뭐 유럽 서구에서 아주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티벳에서 무슨 엄청난 고갯길을 마치 같이 며칠씩 같이 넘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분들 참 얼굴 한번 찡그린 걸 본 적이 없고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무슨 그 뭐 한국인들이 뭐 수행했네 수행상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무지한 그냥 촌부 같은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야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은 같은 그 평안함이랄까 정말 같이 그냥 스며드는 거죠. 그런 네. 편안함 속에서 참. 우리도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수행이 좀 돼서, 이제 한국인들이 마음이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그 분위기랄까, 이런 풍토를 잘 만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이렇게 또 호흡을 하면서 좋은, 우리가 정화조가 돼가지고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내뿜는, 우리 이제 휴심정 독자들은 우리 김생철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